안녕하세요, 요청남입니다. 콩나물과 무, 궁합이 그렇게 좋다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은 대가리가 떨어지지 않게끔 잘 씻어주세요. 무는 두께가 0.4에서 0.5 정도의 채를 썰어주세요. 먼저 참기름이나 들기름 일찍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콩나물 먼저 넣어줍니다. 콩나물은 손으로 덮듯이 이렇게 살짝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볶아주면 좋습니다. 숨을 한번 죽이는 거예요. 이때 소금, 맛소금이나 소금을 0.23g 넣어주세요. 덮듯이 콩나물이 숨이 죽을 때까지 살짝 볶아줍니다. 예, 또 옆에다가 들기름 또 1티를 더 넣어주시고요. 남은 무 있죠? 무를 같이 넣어줍니다. 무는 콩나물보다 빨리 무르기 때문에 살짝만 볶아줍니다. 손으로 무를 덮듯이 이렇게 살짝 볶아줍니다. 무에도 소금을 조금 0.2g 먼저 넣어주세요. 콩나물과 무는 섞지 말고 따로따로 볶아주세요. 프라이팬이 큰 것을 사용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물 2컵 정도만 자작하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밑간을 했기 때문에 간을 한번 보세요. 아주 심심해요. 심심한데 여기에 조금 부족한 거는 액젓 있죠. 저는 오늘 0.5t의 액젓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덮고 한번 졸이도록 할게요. 뚜껑을 덮고 난 후에는 콩나물의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푹 2분 정도는 끓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2분 정도 지났고요. 이제 비린내는 제거가 될 겁니다.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국물이 자작하게 있게끔 만들어주니까 중간불이나 약불로 좀 더 졸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콩나물과 무 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를 뿌려줍니다. 아주 많이. 깨소금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콩나물, 무나물, 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늘 건강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